자,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도 세워볼 텐데요. 오늘 이데일리 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제에 이어서 상승 탄력을 좀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세요? 일단 이번 주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이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8월 초부터 이제 중국 증시가 헝다그룹이 파산하고 부동산 위기가 촉발돼서 경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 때문에 3주 넘게 이제 상해 종합지수가 네, 천천히 계속해서 빠져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요일을 기점으로 이제 상해 종합지수가 거의 초에 4% 가까이 폭등했다가 어제 1% 정도로 상승 마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1% 정도의 추가 상승 흐름을 가져가게 되면서 중국 정부가 거의 15년 만에 인지세를 인하하고 주식 증권 거래에 있어서의 증거금을 인하시키고 이런 경기 부양책들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상승 반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테마성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유커의 귀환이라는 키워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정부가 어쨌든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경기 부양책을 내는지, 지금까지는 이제 관광 규제를 해제하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 월요일 이번 주 이슈로는 주식거래 인지세 증거금 인하하는 이슈들, 여기에 더불어서 어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더불어서 오늘 공개가 됐죠. 자, 내년도 예산안 우리나라 657조로 예산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서 늘어나는 예산도 있고요. 줄어드는 예산도 있는데 방산이라든가 앞으로 저출산 정책이라든가 정부가 어떤 쪽에다가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내년도 총선도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정부 예산안 통과에 대한 부분들 부각이 될 수 있는 정책주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해서 이데일리 시청하시면서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친환경 전장 부품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방산 정책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는 S&T 모티브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네.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용 모터와 엔진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매출액이 거의 85%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15% 정도의 매출액이 방산과 반도체 장비, K2 소총, 기관총 이런 걸 만들면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핵심인 친환경 구동 모터를 납품하는 사업 영역은 전기수소차, 그리고 소총, 방산 사업에 대한 부분은 방산주로 부각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내년도 방산 예산을 증액을 하지만은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우리 방위산업, 우리 방위산업과 관련된 예산을 좀 증액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방산 테마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우리 전장 부품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S&T 모티브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이 2025년도까지 실적이 계속 조단위 이상으로 좀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7월 초부터 지금 7주 정도 계속해서 가격 조정을 받다가 오늘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고개를 돌리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 43,800원 정도를 이제 손절 잡고요. 47,800원 정도 이제 매수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텐데 현재가가 48,000원 정도니까요. 48,000원 밑으로 조정 시 우리 종가 관심주로 시청자분들께서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S&T 모티브 종목 마지막까지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